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식품기준과 연구관 박종석입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지 추출 분말을 제외한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인정사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는 새로운 유해 정보 등이 확인된 기능성 원료를 대상으로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기능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제조기준 변경 1종, 규격 변경 2종, 일일 섭취량 변경 2종, 섭취시 주의사항 변경 8종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상시적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